네. 송하영 경사님? 서울청 정보과입니다. 지문조회 결과 나왔습니다.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.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? 오셨어요? 그냥 감이 영 찜찜해가지고. 뭐 형사들 감 뭐 그 무시 못하지만은 명백한 증거랑 자백이 있잖아. 그렇긴 한데 최하연의 지갑 없어진 거,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둔 거, 문을 강제로 딴 흔적, 거기다가 범인이 표기한 듯한 숫자까지, 그런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. 그냥 계획적 범죄였다면 왜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뒀을까요? 흔적을 지우기도 바빴을 텐데. 야,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? 우리식으로는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프로파일러한테 필요한 자질이 다 있다, 너한텐. 일단은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. 아니, 그건 형사수... 거기에 열린 마음, 직관, 상식, 논리적 분석력, 뭐 사적 감정 분리까지 두루 필요한데 그런 건 둘째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수성이거든. 감수성이요? 뭐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해하면 되려나? 그게 왜 필요하죠?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일이니까. 아휴, 모르겠는 말씀만 하세요. 야, 요거 요 시간 날 때 한번 펴봐. 그리고 요거는 시간 날 때 맛있게 먹고. 고맙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내가 그 새로운 팀 하나 만들려고 추진 중인데 내 적임자를 찾은 것 같아. 범죄행동 분석관.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. 전 지금도 만족하는데요. 야, 그렇게 고민도 없이 거절을 하면은 나도 상처받아. 하여간에 그 심중을 모르겠는 그 표정도 프로파일러는 장점이고. 놀리시는 겁니까? 아니, 나 되게 진지한데. 응? 뭐 당장 결정 안 해도 돼. 어차피 뭐 시간 좀 걸릴 거니까. 그냥 우선은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.